커리 세레머니도 따라했고요. 커리 풀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 선수의 자유투 루틴도 있어요. 매번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공을 어디로 파지를 하고 마우스 피스를 이렇게 씻고 한 손을 털면서 스텝을 이렇게 한두 번 밟은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웜 드립을 하고 슛을 쏘는 이런 루틴이 있는데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따라했고 마우스 피스까지 예전에 샀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 이건 좀 주접떠는 것 같기도 하고 꼴보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키다가 마우스 피스는 그만 말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커리를 좋아하고 농구를 사랑하는 농구 유튜버 동농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 8년 정도 농구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왔고 현재는 농구 유튜브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조금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극히 일반인 아마추어고요. 그냥 농구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그때 마침 동호회에 있던 형이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 네가 생각났을 때 빨리 해봐라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차 돼가는데 유튜브를 하면서도 조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최근에 생각도 못했던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농구도 하고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수업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제대로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농구는 그냥 말 그대로 막농구. 2013년 10월에 이제 동호회를 처음 들어갔어요. 저희 친형이 저보다 5살이 많은데 형은 내시를 좋아했거든요. 스티브 내시. 그래서 자기처럼 롤모델을 하나 삼으면 농구를 하는 것도 재밌고 실력도 많이 늘 거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많이 보다가 커리한테 많이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커리가 연습하는 것들, 실제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많이 보고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농구 인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뭐 한 중고등학생 상대로 내가 연습했던 걸 한 번씩 써보다가 그걸 하나씩 올려나가서 이제 동호회에서 한두 개씩 써먹었을 때 조금 그런 만족감도 나고 풋내기 막내 느낌이었는데 골 넣는 횟수도 많아지고 기술 활용하는 횟수도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나중엔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제 그게 모티브가 일반인들도 연습을 하면 매번은 아니겠지만 어렴풋이라도 NBA 선수처럼 조금 재미있게 농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같은 비선출 일반인도 그냥 한 기술만 열심히 따라하고 하다 보면 실력도 늘 수 있고 그냥 너무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농구가 아닌 재밌는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커리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조금씩 이렇게 따라할 만한 기술들을 따라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영상 하나가 조금 잘 된 게 있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좀 터닝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래 그래도 한 100 최소 115만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원래는 대학교 때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할 때는 보통 카피를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선 카피 후 이제 적용해서 연주하는 건 적용인데 카피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커리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좀 카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슬로우로 하나하나 확대해서 조금 뜯어서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맞춰져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픽업 게임을 제 구독자분들 모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했던 사람들이랑 하면 사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유튜브 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랑 기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잘 들어가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쨌든 저는 본전인데 그냥 가끔 안 들어갈 때 있으면 그쵸 부담이 되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저한테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정효근 선수를 만나기도 했고 저는 좀 덤비고 싶어요. 뭐 선수들한테 3점슛 하나만큼은 운동신경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자체도 이제 커리를 걸고 하고 제 주먹이가 3점 슛인 만큼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제 가치를 좀 증명을 해보고 싶고 네, 저도 그렇게 좀 제 자신한테 푸시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건 유튜브 시작하기 전인데 이제 커리 좋아한다고 동네에서 막 농구를 하는데 정말 아무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혹시 커리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구하는 스타일을 보고 이제 커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말을 꺼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수랑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주니까 아 일단 저는 이렇게 클린으로 공을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뱅크슛도 있고 림 맞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말 그대로 클린슛이 있는데 특히 이제 멀리서 3점슛을 멀리서 클린으로 들어갔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저는 쾌감이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 헤지테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일단 슛 페이크의 일종인데 공을 잡고 하는 페이크가 아니고 드리블 중에 이제 사용하는 페이크 이것도 커리의 필살기이기도 한데 그런 기술이 통했을 때 되게 쾌감을 느껴요. 내가 연습했던 기술들, 내가 커리를 따라한다고 혼자 연습했던 기술들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그게 이제 수비한테 먹혔을 때 그때는 진짜로 조금씩 기분이 좋고 아, 이거는 최종 목표인데 나중에 커리가 한번 제 영상에 좋아요나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데 혹시 그런 짤을 올리면 커리가 내 존재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제 좀 최종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리라는 사람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 거 한국에서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주는 게 제 좀 최종 버킷리스트? 목표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답 진짜 잘해야 되는데 즐거움 목표 자체도 즐거움이고요 농구 자체도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농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즐겁게 하자고 나도 즐기자라는 거고 제가 워리어스를 되게 좋아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뭐냐 라카룸에 써 있는 것 중에 Let it fly, have fun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즐기는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 즐거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